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해방 후 문을 열었던 지방의회가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가 1991년이 되어서야 부활한 후 올해로 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굴곡을 함께해온 지방의회, 제주도민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제주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한 후에 이제 3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한 네 분 모두 전현직 도의원들이시지요. 제주 4.3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제주도의회의 활동도 매우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제주도의회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소회를 좀 밝혀주셔도 좋겠습니다. 강경식 대표님. 네. 1991년도에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특히 이제 선배 의원님들께서 초반기에 이제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제 직접 조사를 이렇게 했던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지난 이제 30여 년 동안 물론 이제 기초회가 이제 특별자치도 되면서 폐지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위상도 강화되고 역할도 하면서 이제 어떤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제주도의회가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은슬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지난 지방자치 30년 그 축하 그 행사가 있었는데 장정원 전 의장님께서 묵직한 울림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그 흐름을 쭉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그 도민들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큼 도민사회에서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의 평가도 좋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 그 지방의회는 우리 기관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기관입니다. 헌법 118조 제2항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을 헌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막강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라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면서 지방행정의 효율화,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 뭐 기초자치 이전에 기초자치 의회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2006년이 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큰 목표 아래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기초의회가 사라지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이 과정에서 한번 더 우리 기초자치가 다시 부활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봉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에 대해서 도의회가 먼저 93년도에 4.3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진상조사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만들면서 지금에 있는 특별법 개정까지 왔던 부분들은 어려웠던 그런 정치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강단 있는 선배 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왔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활동해 나갔을 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녹지국정병원에 대한 수기공론조사라든가 그리고 나름대로 난기발 속에서 제주지역 속에서 청정 자연을 원했던 그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속에서 안타깝게 이 업무에 시달리면서 유명을 달래신 우리 신관홍 의장님, 네. 우리 허창욱 의원님, 윤충왕 의원님 그분들을 생각할 땐 남아있는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도민의 뜻을 더 잘 받들어가지고 우회 위상을 더 올리는데 앞으로 더 매진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해 오시고 또 뭐 아픔도 있었고 이런데요. 그 2006년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제주도의회의 큰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권한 이양이 대거 되기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방대한 조례 재개정 작업을 이제 도의회에서 해 주셨고 권한이 막강해진 도지사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기능도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다른 지방의회보다 이제 상당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된 게 사실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예, 제가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아까 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초의회가 이제 사라진 상태.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전에는 기초의원이 있고 이제 광역도의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업무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마을에 좀 간단한 문제들은 이제 기초의원들이 좀 해결을 하고 뭐 특별법이라든가 뭐 중요한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이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하나로 통폐합돼서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을 한꺼번에 도의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네. 상당히 그 도의원들이 이제 업무 과정이 좀 심했고 또 하나는 이제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이제 도지사의 힘은 상당히 막강해졌습니다. 5천 명에서 7천 명에 달하는 많은 그 공무원들을 거는 이들은 이제 그런 도지사가 출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 재앙적 지사 요 견제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의회에서 뭐 그동안 뭐 보좌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뭐 개방형 임용 이런 것들도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하고 있는 이제 강집행부, 약의회 이런 부분이 제주도에도 아직까지 있어서 상당히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에게 제대로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좀 네. 개별적으로 좀 각개격파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의원들의 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래도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제왕적인 도지사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애썼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면 출범 당시에 우리 제주도 전체 의원 수는 네. 몇 명이냐면 64명이었습니다. 예. 네, 2006년도에 이제 기초자치가 이제 폐지되면서 기초의회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19명이던 제주도 의회가 41명, 그리고 이제 2명 증원해서 43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에 비하면 광역 의원 수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앞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의회가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아쉬운 것은 기초 의회가 오히려 사라짐으로 인해서 광역 의원들의 활동 영역 자체가 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떤 경조사 도의원 체제. 네. 이런 그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의원은 도 전체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입안하는데 또 심혈을 기울이고 기초의회는 양행정시에 이런 것을 좀 서로 맡아서 분산 처리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강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는 권력의 분산이 핵심입니다. 네. 권력의 분산이 돼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상하게만큼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 기형적 구조로 발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인사, 조직, 예산, 그다음에 기관 구성권까지 전부 다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 시민들의
어떤 그 좀 그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래도 소외감, 박탈감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으면서 개발 사업이 매우 증가를 하게 되었고, 여기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도민 사회에서 갈등의 요소도 매우 커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관련해서 도의회의 갈등 조정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책무성에 대한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라든가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없는 제주 도의회만의 특별한 권한들도 함께 주어졌었거든요. 이런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의회의 시각에서 달라졌던 부분들은 아까와 같이 19명에다 41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도에 대해서 견제기관의 역할들을 건전한 정책들을 많이 제안했었습니다. 네. 청년정책이든 주민참여예산제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수기제도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름대로 기초의와 광역교회를 같이 통틀어 해나가는 속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데, 의회 특성상 아까 갈등 조정 능력을 말씀하시는 사실상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의회 네. 41명이 2명 지원해가지고 43명일지라도 아까와 같이 의견 일치가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도민들 시각에서는 네. 하나 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지적들은 언제든 봤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도의회가 갈등 조정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 조사위원회를 이끌어냈고 네. 또 제2공항에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해나가면서 수기과정을 차선책에 만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따가운 이 도민들의 질책들을 받아나가면서 해나가는 과정들이지만, 결코 아무리 지적일지라도 그 갈등 조정에 대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네. 고인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이고 네. 2018년도에 의회 들어왔잖아요. 의회 들어와서 이제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자문위원들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문위원들과 이제 함께하면서 도의 어떤 견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회의 어떤 입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에 잘 풀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자문위원 제도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또 이제 우리 그 제주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주 특별법이 어쨌든 지금 국제자유 도시 조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 행정 처리의 효율화 이런 것들만 주로 이제 얘기가 되어서, 그 제왕적 도지사가 이미 뭐 난개발을 허가한 다음에 뭐 의회가 이런 것들을 견제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그 난개발로 인해서 시설은 파괴되고 갈등은 이미 조장이 돼 있어서 아무리 해도 이제 의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집행을 한 후에 이루어지는 의회의 어떤 사후적 견제나 감시 제도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시스템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4차 산업 혁명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기반을 위한 어떠한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활성화해서 뭐 그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좀 도입을 새롭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회가 옛날 뭐 해군 기지라든가 뭐 제2공항 문제라든가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갈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서 뭐 제대로 한 적도 있고 또 못한 적도 있고 도민들에게 뭐 비판도 받고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 좀 더 어떤 그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떠나서 네. 좀 도민적 입장에서
의원들이 정말 뭐 총회든 뭐 토론이든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벌여서 그런 갈등 조정의 역할을 앞으로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이제 대규모 이제 그 어떤 사업들이 많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사후 뒷북치기 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거를 다시 뭐 제도를 고친다거나 어떤 그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그런 네네. 부분에서 저는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 하나 빼고는 거의 의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들이 그런 거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서 이 지금 사실 네네. 뭐 열의휴양 단지도 뭐 대규모 개발 사업 중에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잖아요. 뭐 행정사무조사까지도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 좀 사전에 미리 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가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두 분 다 그 사후 처방약이 예.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그렇죠. 더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1년 동안의 행정사무조사 속에서 나왔던 제도적 보완들을 이번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해나가면서 반영됐다는, 그리고 거기에서 전부는 아니고 일정 부분들 어쨌거나 중앙정부와의 부처 간의 의견 조율하는 부분 속에서 차선책이지만 제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그 의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 통제의 방법으로 그 주민 소환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 소환제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뭐 투표에 이르러거나 아니면 개표까지 가는 경우도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지금 현재 매우 낮은 제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라는 것 외에는 도의원에 대한 책임 주문, 평가 이런 시스템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지적이 지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또 어떤 방안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경영 의원님. 예, 주민 소환제를 둔 이유는요. 어떤 불법적인 행동, 또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행정, 그런 그 부분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선거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작업도 있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 그렇게 하자는 네. 그런 취지인데 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교육감 이렇게 세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번 이 지방의회 의원의 어떤 그 이 주민 소환 청구 사유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청구 사유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왜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주민 소환이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해단체하고 다른 어떤 그 상반된 의견을 자기 소신 있게 발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해단체에서 우리의 뜻에 맞지 않으니 물러나라, 사퇴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걸 주민소환제로 바꿔놓으면 결국 그에 따르는 시간적, 행정적 낭비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찬성하자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행 제도에서도 저는 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왜냐하면 도의회 속에 윤리 특별위원회라는 걸 해서 윤리 심사를 할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에서도 각 정당에서 제명이라든가 이런 제재적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현행 법률을 가지고 형사적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까지 모두 주민소환제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소환제가 발의 요건이 정족수 미달로 안 되거나, 그다음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소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정당성을 줘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주민 소환제라는 제도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경식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이경룡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집행부는 사실 막대한 예산을 실제 집행을 하고 이제 권한도 의회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뭐 교육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주민 소환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실제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의원의 경우는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주민 소환의 대상에 걸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도의원도 어떤 명문화된 주민 소환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강식 차원에서라도 이제 그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지방공무원보다는 아주 더 많은 그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사실은 그게 주민 소환 되든 안 되든 이게 법제화는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인슬 의원님 이 부분. 예, 네, 뭐 저도 주민 소환제가 이제 어쨌든 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민 소환이 어쨌든 요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네. 그리고 주문 아까 이제 이경영 의원 말씀처럼 주민 소환이 됐다 하더라도 3분의 1 투표가 되지 않으면 개표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원들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는 뭐 의원들이 뭐 하냐 이런 얘기를 저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의원이 되고 보니 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의정활동을 저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도민들께서는 도대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다. 체감이 안 돼서.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것을 어떤 도의원들의 어떤 책임 제도라든지 평가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제기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상무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었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 객관적으로 도의원들의 어떤 의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좀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임기 중에 어떤 뭐 중간 평가 형식으로 뭐 여론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의 어떤 만족도 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이제 공표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고 다만 이제 평가할 때 뭐 조례 건수라든지 뭐 보도 자료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닌 뭐 질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질적 평가까지. 예.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민주제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그 제도들은 의미가 있다. 그걸 적용하는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정치의 관심들을 갖게 만드는 속에서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경각심 차원에서든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떠한 사안에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주민들이 주민 소환할 수 있는 설사 개봉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의미는 대개 정치인들한테 주어지는 이 교훈은 되게 클 것이라고 보고 또 아까 같이 자발적인 의회 차원에서 저도 이번에 예, 조례를 발의했는데 의원 활동 네. 공개 조례를 이제 준비해 나가는데 네. 지금은 우리 이경용 의원님네 당 대표는 시험도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이제는 모든 거를 이 예. 주민의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깥 나가려는 부단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네. 시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민 소환 제도도 이렇게 예전 방식으로 서명받고 뭐 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온라인 방식이든 뭐든 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정치 소통이 작아지고 그 성과들이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다는 장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겠나 그런 예,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조제도 예. 주민 소환 이제 예, 짧게 얘기할게요. 예. 우리 강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주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까지도 안 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에 기속되기도 하죠. 면책특권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자기의 예를 들어서 공항 반대와 공항 관련돼서 공항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저는 공항 찬성파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 이경용 의원 주민 소환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신 있는 정치적 소견 발표를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사유도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둘 필요가 없고 다양한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제주도의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선거구 획정 문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의원 정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분분합니다. 먼저 도의원 정수를 증원을 해야 된다. 아니다, 충분하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그 의견들이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예. 예, 지금 현재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당면 과제는 두 지역이 늘어나야 되고 네. 두 지역이 늘어난 만큼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분구를 하거나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지금 획정위원회에서 안으로 보이는 아라동 애월 선거구가 아까 같이 헌법재판소의 3대 1 기준을 최대 상한 넘었기 때문에 분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아까 같이 지금 천지중앙정방 그 지역은 이 하한선 1801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통합돼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들 어떻게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 특별법을 개정 증언을 찬성한다면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난제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덧붙여 말려면 과연 인구수가 가장 첫 번째 주요 원칙은 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특별자치도 일조 목적에 보면 지역적, 인문학적, 문화적 그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제주 분권 시범도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도시 과밀화 현상, 농어촌 이제 이탈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증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구수가 유일한 기준인 거에는 한계가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분구 통폐합 논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 수를 확대 혹은 조정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지 물론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 폐지라든가 아니면 비례의원 수를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밝혀주시죠. 강경수 의원. 예, 우선은 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어떤 도의원 증원 이런 문제가 이제 4년마다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제주에는 사실 시장 군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장이고 그래서 도의원이 그런 그 도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든가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 외에도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어떤 그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지금 도의원의 어깨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분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읍면 지역에 그 인구가 적더라도 특성을 살리는 어떤 지역 대표성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절히 조화된 속에서 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또 이제 4년마다 법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선거에 아주 임박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이 법을 또 개정해주고 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게 계속돼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내전부터 많이 주장했던 게 우리 행정체제 개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아예 8조 2항을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도의원 정수도 사실은 도민의 공론화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도 도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국회 일일이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네. 있어요. 그리고 교육위원 제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기초의회 없어질 때 그 상당히 이게 시민들이 반발이 컸습니다. 네. 어떤 자질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들이 굵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주민투표에서 사실은 이제 기초의회가 없어져 버리는데 네. 교육위원회 제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육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 동안에 이 교육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뭐 전직 교장 출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좀 의정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의결 과정에서 네, 좀 많이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이런 그 교육위원 제도는 또 존치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이경현 의원님 이번에 예. 대한 세 가지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방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증언 방안, 그다음에 교육위원 폐지 방안, 비례대표 문제인데 무슨 비례대표부터 말씀드리면요. 비례대표 취지에 따라서
있으면 청년, 여성, 그다음 사회복지는 전문가를 각 당의 어떤 우리 전문성을 알기 위해서 각 당의 정책 대표임으로 뽑는 과정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교육기관 문제는 뭐냐면 교육기관 문제는 전 개인적으로는 교육기관 제도가 타시도하고 똑같이 우리 지역구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것이라면 도의원이 그 역할까지 해서 같이 수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년도 안 남은 구간에 교육기관 폐지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비판도 받아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증언하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처음에 출범 당시에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면 제주도의 의원이 6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출범 당시에 우리 도의원 1인당 주민 대표수가 13,220명입니다. 근데 2020년 12월 말에 우리가 도의원 1인당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민 대표수가 15,581명이에요. 그럼 전국 기준은 13,570명, 즉 약 1,800명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럼 아직도 제주도에는 제주도 의원이 수가 인구 비례당 했을 때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아까 좋은 얘기 했었어요. 왜 그거를 우리 제주도민들이 결정, 의사결정을 해야 하게 되는데 특별법에다가 해놓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중앙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네. 제주도만은 특별법이라고 했으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특별법이 아니면 조례로 위임을 해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의견들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그 제주형 지방정부에 대한 그 고민들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의회와 그리고 행정부가 그 견제를 서로 견제를 하는 모형인 기관 대립형 모델인데요. 기관 통합형 모델로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기관 통합형 모델이라는 거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 부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좀 의견도 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이 증언 문제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2006년 당시 54만에서 지금 이 67만 했을 때 평균 인구수로 나눴거든요. 지금 한 13,805명 정도로 했어가지고 잡았던 건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48명이 돼야 됩니다. 그때 논리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교육기관 제도를 폐지하자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이자 이게 아니라 좀 크게 우리 강경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의 조례 특례 형식으로 정원들을 그거에 대해서 조례 형식으로 받아오는 것. 지금 17개 시도에 달라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을 뽑을 때 제주도지사가 뽑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사람으로라도 뽑을 때 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형식으로 충분히 받아올 논리들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생산적이고 좀 크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 부분을 돼야 되겠다. 확실하게 좀 더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거죠? 기관 통합형은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역할들을 지금은 대립됐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와 균형 이 속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어떤 정책들을 대안을 제시 비판하는 그런 세력이라면 통합형은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까지 겸직을 해나가면서 집행부와 아까 실질적인 의결들을 같이 해나가는 구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내각제와 흡사한 양식으로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충해 드린다면요. 현재 있는 제주도지사가 있고 제주도의회가 있어서 서로 견제 감시를 하고 도의회는 이제 의결권, 최종 의사결정권은 도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든 뭐 법률이든. 그다음에 다만 이 집행권은 도지사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대립형이고요. 통합형은 뭐냐면 먼저 처음 선거할 때부터 이거 통합형으로 갑시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집행권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수당의 의장이 제주도지사의 집행권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선거 당시 미리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금 이상봉 의원이 제주시의 제주도정에 있는 뭐 행정부 지사가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관 통합형인 것이죠. 지금 이 기관 통합형 모델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관 대립형 모델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텐데요.
저는 이게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버린 이제 정말 잘못된 그 특별자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가 당연히 법인격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은 전국의 지방자치를 선도를 해야 됩니다. 뭐 유럽이든 뭐 좋은 선진 제도들을 다양하게 갖고 와서 뭐 실험도 해보고 좋으면은 또 전국 지방자치가 다시 또 그렇게 적용해 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기초마저도 없어지는 아주 정말 그 허무맹랑한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처럼 뭐 기관 통합형으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또 지난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선거 때 뭐 자기 결정권도 주겠다 그리고 뭐 다양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제주가 더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읍면동 자치를 좀 할 수도 있고 또 네. 아까 같은 기관 통합형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제도를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선진 사례도 갖다가 자꾸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특별자치도인데 지금 문의만 정말 이게 자치다 그런 부분에서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방의원들도 노력하고 또 국회도 노력하고 해서 정말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제주도에서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이 기관 대리병 형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이게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온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번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거에 대한 여지가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 기관 통합형에 대한 모델이 어쨌든 지금 얘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공론화가 되고 있는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도민사회 공론화 예, 말씀이시죠. 도민사회 공론화를 어쨌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통합형 제도에 앞서서 어떠한 것들을 논의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관 대리평에 대한 어쨌든 뭐 문제점은 뭔지 그다음에 운영은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기관 통합형 제도가 도입이 되면 현재의 감시 견제의 기능은 어떻게 완화될 건지 그다음에 뭐 저희처럼 이제 소수 정당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론화하고 논의한 다음에 추진해도 되지 않겠냐 너무 섣부르다 지금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제주도에서는요 그 무소속 도의원 도지사의 그 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지역이지요. 타 지역과 이게 좀 다른 면인데요. 그 이유 뭐 원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방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 이런 것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예전에 이제 지방선거, 지방자치가 부활돼가지고 이제 첫 의회를 구성할 때 이제 거의 과반수인가요? 좀 뭐 이제 그 정도 이상으로 이제 무소속이 많이 당선이 됐고 네. 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인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근데 제주도는 이제 무소속으로 이렇게 많이 당선된 경우도 있고 또 간간이 지금도 이제 그 도의원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4.3이라든가 이 제주는 이제 중앙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학대도 많이 좀 네.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제도였던 실험장으로서의 그 테스트베드 역할도 계속 해오고 하면서 좀 없잖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물론 대한민국이 이제 정당 정치고 정당 정치가 발전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구조를 갖고 있고 정당 또한 이제 너무 중앙 집권적으로 돼서 네. 이 지방 의원들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중앙 정부의 조금 주세기 같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지방 의원들은 좀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당리당략이나 어떤 중앙 정당하고는 조금 거리 두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일정 부분 좀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중대 선거구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기초 의원들도 뭐 2등, 3등까지도 이게 당선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옛날 민주성당이 상당히 그때 좀 혜택을 많이 받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같은 어떤
지금 뭐 제주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만 거의 양당 정치 중심으로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변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그 특별자치도에 맞는 이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무소속 이제 대신 위원님들 보면 나름대로 이 다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지역만이 갖고 있는 지연여론 학연 이런 것들 포함 그리고 나름대로 다양한 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적 활동들을 하면서 그만큼 지명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소속을 많이 배출했던 것이지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라는 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초의회는 좀 정당 공천제가 필요 없었으면 바람들이 크거든요. 네. 또 최근에 이런 경북 지역이라든가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기초의회를 우리는 지금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기초의회 10명 중 6명은 이제 기초의회는 없애야 되겠다라는 문제 새로운 패턴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이 정당에 대해 해야 될 일들은 하지만 지금에 있는 정치 구조상 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역할들은 정당보다는 뽑힌 대표 주민을 대표한 도의원분들이 나름대로 의회 전문성을 확립해가지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 해나가는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했을 때 정당이 제 다리 찾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이제 양당 중심의 중앙정치에서 좀 벗어나 있는 어쩌면 제주형 의회의 구조가 그렇게 그렇죠. 가야 된다. 그렇죠. 자치분권이라면 정치분권도 일어나가지고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뭔가 그림이 돼 있었을 때 다양한 아까 같이 기관의 형태들도 하고 정치 형태들도 고민해야 될 건데 지금은 딱 중앙당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얘기 자체가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질 위험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두 번 도의원이 되었는데요. 네. 네. 무소속이 된 처음에 그 나갈 때 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듭니다. 무소속이라는 게 뭐 정당 지원도 없고 정당에서 누가 와서 찬조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구조에서 앞으로 무소속이 계속 나올 것이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소속으로 가지만 현재 구조에서 저 같은 경우도 무소속 때 어떤 특정 당당 1대1 구도 속에서 두 번이나 됐거든요. 근데 이게 네. 1대1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는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제가 왜 무소속으로 갔었냐면 공천 과정에서 잡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도당위원장,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에서 그 사이가 안 좋거나 어떤 생각이 다른 경우는 완전히 배제돼서 아무리 능력과 자질을 갖추더라도 완전히 그 자기 세계에서 좀 내쫓김을 당하는 소외되는 걸 당하기 때문에 결국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다시 돌아온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소신적 발언을 갖고 있는 우리 강경식 의원입니다. 전하 이런 분들이 더 도정을 통제하고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당론이란 미명하에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른 발언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놓질 않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권실원님. 네. 반대 의견인데요. 네. 그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정당에서 우리가 정권 진출도 해야 되는 거고 원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건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그 정당 체제 안에서 중앙과 지방의 어떤 뭐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필요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예. 말씀드린 부분은요. 사실 이제 이 정당 공천 제도가 이제 어떤 지방 의원들의 어떤 줄 세우기 또 여러 가지 잡음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라고 치면 제주도만 정당은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정당 공천은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500명, 1000명 지역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하고, 저는 이제 이경룡 위원님하고도 뭐 의원 활동을 해봤는데, 뭐 보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진보적인 면도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좀 배제되면 뭐 이경룡 의원님 또 예전에 강경식 의원 이렇게 같이 또 어떤 원내 뭐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역동성을 좀 가져오고 어떤 중앙정당의 어떤 폐해를 좀 극복하는 이런 것들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난 특별자치도라고 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의견이신데. 말씀하시는데 네. 원내교섭단은 의원 5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자기의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네.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정당에 기속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자기의 소신적 발언을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소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잡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지 정당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정당 공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네. 정당에서 공천만 하지 말고 정당인 수석이 되라. 그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네. 하지만 꿈꿔볼 수 있는 새로운 또 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가 어떤 과제를 앞으로 뭐 향후 10년, 앞으로 또 다른 30년 동안 어떤 과제를 가져가야 되고 그 역할은 어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상봉 의원님. 언제든 지금에 있는 이 제도가 마련진 속에서 도의회 본모습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에 그 견제와 감시 그 속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의정활동 펼치는 게 도의원의 본 모습일 것이다. 앞으로 그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의 의견들을 경청해 나가면서 그런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펼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대표님. 저는 뭐 예전에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좀 아쉽고 지금도 아쉬운 것이 뭐 무엇이냐면 어떻든 의회는 이제 민주주의 정당이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갈등도 해결하는 그런 그 민의 정당인데 사실 의회 내에 민주주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의장이 되면은 마치 또 무슨 지사님처럼 또 움직이는 그런 의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저도 소수당이라든가 무소속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 그 소수 정당은 너무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뭔가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민주주의. 예, 알겠습니다. 그 좀 간략하게 짧게 멘트해 주십시오. 세 가지로 딱 말씀드리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타시도의 사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폐지를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문제점에서 기초자치 부활에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 집행기관의 권한이 너무 막대하고 권력의 독점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를 균형감 있게 만들 수 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이것이 도민들의 삶을 좋게 할 것이다. 짧게 해주십시오. 아까 의원 정수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례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에서는 영동량 비례대표제에서 그때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 개인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제주도 의회가 어떤 특정 정당의 과반을 차지한다거나 이렇게 양당의 어떤 독식하는 구조보다는 다양한 정당이 함께 공존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민심의 어떤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좀 저는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건강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맡겨진 책임과 역량에 대해 도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중앙정치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제주도의회는 타지역과 구별되는 다양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정책 소비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창안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도민 의견을 정책화하는 대리인으로서 신뢰받는 제주 도민의 의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